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스 중국어 예린쌤입니다. 지난 5강, 6강에서는 우리가 카페, 패스트푸드, 그리고 아침 식사를 주제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먹는 것만큼 진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건데요. 먹는 것만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상점을 방문해서요, 가격을 물어보는 그런 대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국의 화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앞서 내용 중에 다양한 가게들을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물건 그 용어 있잖아요. 그 뒤에 디엔이라는 한자 글자 하나를 붙이면 돼요. 디엔, 점포의 점자입니다. 네, 점포의 점자를 붙이면요, 그 물건을 파는 상점이 됩니다. 물건을 파는 상점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요, 꽃 화자에 점포의 점자가 적혀있습니다. 어떤 가게일까요? 네, 바로 꽃을 파는 가게, 꽃가게, 뭐 꽃 파는 그런 가게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어로는 화디엔, 화디엔이라고 합니다. 화디엔, 네, 꽃가게, 꽃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디엔, 뒤에 붙은 디엔이요, 점포의 점자 디엔을 응용해서요, 다른 물건에 덧붙여 볼게요. 네, 만약에 이건 배웠던 건데요, 커피 뒤에 디엔 붙이면요, 커피 디엔. 커피는 중국어로 카페이였습니다. 카페이, 카페이 디엔 하면요, 커피를 파는 상점이 되죠. 그래서 커피숍, 카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즘에 한국에서도 지하철 방송에 중국어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을 수도 있는 내용 부분인데요. 네, 백화라는 바이호에다가 점포의 점자 디엔 붙이잖아요. 바이호 디엔, 바이호 디엔 하면 뭘까요? 백화점이 됩니다. 백화점. 네, 롯데백화점을 러티엔 바이호 디엔, 러티엔 바이호 디엔이라 하는데요, 지하철 방송에 들어보시면, 유심히 들어보시면요, 러티엔 바이호 디엔 가실 분은 지금 내리세요 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때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바이호 디엔 하면 백화점인데, 바이호는요, 숫자 100 있잖아요. 그 100에다가 물건 재화할 때의 화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백화예요. 100가지 물건을 파는 곳, 즉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 곳을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바이호 디엔, 바이호 디엔. 그러면요, 물 숫자에 과일, 그 열매 과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어일까요? 물수에 열매 과. 네, 물이 많은 열매란 뜻이죠. 중국어로는 쉐이고어, 쉐이고어라고 하는데요,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물이 많은 열매라고 해서 쉐이고어라고 합니다. 쉐이고어. 그럼 쉐이고 뒤에 똑같이 지금 디엔 연습하고 있으니까 디엔을 붙이면요, 쉐이고 디엔, 쉐이고 디엔. 어떤 곳일까요? 바로 과일 가게 됩니다. 과일 가게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이 규칙대로 이제 한번 밥 먹다, 밥, 푸안이라는 단어에 디엔 붙여볼게요. 푸안 디엔, 푸안 디엔. 네,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시나요? 푸안 디엔, 밥에다가 점포, 밥하는 가게, 식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랑 같이 지오디엔이라는 게 있어요. 지오디엔, 술주의 점포의 점자, 지오디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술 파는 가게, 뭐 술집이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푸안디엔과 지오디엔은 바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두 단어 모두 다 그 호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거예요. 왜 푸안디엔, 지오디엔이 지금까지 규칙대로라면 왜 밥집, 식당 혹은 이제 술집이 되지가 않는가요? 물어보잖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호텔에서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숙박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술 먹고 밥 먹고 뭐 잠도 자고 다 가능한데요, 호텔에서. 근데 이 문화가 중국에서는 되게 옛날부터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반디엔, 지오디엔 전부 다 호텔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반디엔, 지오딘 같은 경우는 좀 큰 호텔, 규모가 좀 있는 호텔을 의미합니다. 뭐 밥도 먹고 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호텔이라면 좀 규모가 아무래도 좀 크겠죠.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호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중국의 상점 사진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네모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유심히 보시면요, 앞 글자는 잘 모르겠죠. 네, 처음 보는 글자 같기도 한데 뒤에 있는 글자는 이렇게 시라는 한자예요. 뭐 서울시, 아니 뭐 재래시장, 시장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럼 어떤 단어일까요 이게? 한번 이 사진도 볼게요. 네, 이 사진도 앞에 사진과 똑같이 같은 글자가 적혀 있어요. 시 적혀 있고요. 앞에는 이제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글자가 있죠. 이 글자를 아마 중국의 거리에서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중국을 다니다 보면요, 바로 초능력 할 때 초라는 글자가 앞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시장 할 때 시자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뭐 장 있잖아요. 그때 시예요. 시장. 그래서 초능력의 초, 시장의 시라고 해서 한번 영어로 바꿔볼까요? 초능력의 초를 영어로 바꿔볼게요. 초능력의 초는 슈퍼예요. 슈퍼. 슈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시. 시장 할 때 시예요. 시장을 영어로 바꾸면요, 마켓이죠. 마켓을 하잖아요. 슈퍼마켓이 됩니다. 네, 바로 중국어로는 차오시라고 합니다. 차오시. 이 단어는 바꾸면은 슈퍼마켓이 됩니다. 네, 중국 가면은 차오시라는 이 단어를 한번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동네의 뭐 어떤 작은 구멍 가게 이런 것도 차오시라고 많이 하고요. 좀 규모가 있는 큰 마트 있잖아요. 그 마트인 경우에도 차오시라는 표현을 써서 붙여져 있을 거예요. 한번 네, 길을 한 1시간 정도 걷다 보면요, 한 3개 정도 이상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오시에 한번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면은 꼭 구매하게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생수인데요. 중국은 한국만큼 수도시설이 그렇게 양호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수돗물을 받아서 끓여서 많이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대부분 다 생수를 이렇게 마트에서 사서 마십니다. 중국에서 이제 생수를 사시면은 보통 많이 마시게 되는 500ml 있잖아요. 이 정도의 양은 기본적으로 한 170원,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7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스파클링 워터 같은 경우는 한 1000원대까지도 가거든요. 근데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모르겠으면요, 마트 구경을 좀 하시다가 중국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브랜드를 한번 보세요. 유심히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가는 물건을 이제 사가면은 아무래도 좀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생수라는 단어는 사진 속에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병에 보시면요 적혀 있는데요, 바로 황주엔수에이라고 하는, 광천수라고 하는 한자어로 씁니다. 황주엔수에이, 황주엔수에이. 다음은 정말 중요한 생필품이죠. 바로 치약과 칫솔인데요, 둘 다 치아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아의 아자를 써서 야, 중국어로 야예요. 야, 야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야고요. 치약 같은 경우는 치아에 바르는 연고라는 느낌이에요. 치아에 바르는 연고. 그래서 치아 아자에 연고할 때 고자가 들어갑니다. 치아아 연고 때 고요. 그래서 야까오, 야까오 라고 하면 치약이 됩니다. 야까오. 그러면 칫솔은요, 치아의 아자에다가요, 솔질하다에 슈아, 슈아 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슈아, 야슈아, 야슈아 라고 하면은 칫솔이 됩니다. 야슈아. 그러면은 지금 치약과 칫솔이에요. 치약과 칫솔. 그러면 과 라는 단어가 필요하네요. 과처럼 중국어도 한 글자만 넣으면 됩니다. 치약하고 칫솔 사이에 한 글자만 넣으면 되는데요. 바로 조화롭다, 화목하다 할 때 화라는 글자 하나예요. 중국어로는 발음이 허입니다. 허. 그래서 야가오 치약이고요. 허, 뭐뭐와, 뭐뭐과. 다음 야슈아. 네, 칫솔이었죠? 그래서 치약과 칫솔. 야가오허 야슈아. 야가오허 야슈아. 이렇게 하시면 치약과 칫솔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부분 준비를 해 가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혹은 현지에서 직접 구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진짜 높은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샴푸랑 린스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호텔에 있는 샴푸랑 린스는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저렴한 걸 갖다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 머릿결에 맞는 그런 샴푸랑 린스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네, 샴푸 린스라는 중국어 단어를 알아야 이제 매장에 가서 찾을 수가 있겠죠. 바로 둘 다 샴푸 린스는 액체예요. 액체. 그래서 액체의 액으로 끝납니다. 글자가 액체의 액이요. 중국어로는 예예요. 예. 액체는 예입니다. 예. 예. 샴푸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을 씻는 액체잖아요. 그래서 액체로 끝나지만 머리카락을 씻는다 해서 씻을새 두 발 할 때 발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씨파예. 씨파예. 네, 씨파가 머리카락을 씻다거든요. 씨파예 하면 머리카락을 씻는 액체 바로 샴푸가 됩니다. 린스는 머리카락에 윤기를 내는 액체예요. 윤기요. 그래서 윤기의 윤, 두 발 할 때 발, 그다음 액체의 액 이렇게 단어가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윤기의 윤, 룬이고요. 룬. 그다음 파는 똑같죠. 두 발 할 때 발자요. 파. 그다음 예, 룬, 룬, 파 예, 룬, 파 예 하면은 머리카락에 윤기를 내는 린스가 됩니다. 그럼 샴푸와 린스 하면요. 샴푸와 린스 지금 뭐뭐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허였어요. 허. 그러면 씨파예 허 룬파예. 씨파예 허 룬파예. 샴푸와 린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때 필요한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뭐를 살게요 이렇게 할 때 사다라는 동사가 필요하죠. 지금 동사 사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구매하다, 매입하다 할 때 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매죠. 매. 매라는 글자가 중국어에서는 마이인데요. 이 단어 마이 하나 자체가 사다, 구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조는 삼성입니다. 성조를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마이, 마이, 사다. 마이, 마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뭘 사려고 하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물건들은 생수 있었고요. 칫솔과 치약, 그리고 샴푸와 린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중국어 문장을 만들잖아요. 저는 물을 사려고 합니다. 생수를 사려고 합니다. 네, 삽니다 라는 동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먼저 서술어가 가운데 먼저 와야 됩니다. 서술어 기준으로 주어가 앞에 오고요. 그래서 사다 지금 서술어죠. my, my 쓰시고요. 주어는 나예요. 나. 그럼 워로 되겠죠. 워. 워마이. 나는 삽니다. 나는 삽니다. 그러면 나는 생수를 삽니다 하면요. 뒤에 나머지 성분 마이 서술어 뒤에 오면 되죠. 지금 생수는 광천수 광전수였어요. 광전수. 워마이 광전수. 워마이 광전수. 나는 생수를 삽니다. 나는 생수를 삽니다. 워마이 광전수.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치약과 칫솔 있었어요. 치약과 칫솔은 야가오和 야쇼아, 야가오和 야쇼아였어요. 나는 치약과 칫솔을 삽니다. 我买 야가오和 야쇼아. 我买 야가오和 야쇼아. 그다음 샴푸와 린스. 샴푸와 린스는 洗发液和 润发液였죠? 그래서 我买 洗发液和 润发液. 我买洗发液和润发液 하면은 나는 샴푸와 린스를 삽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대에 가서요. 돈을 내면서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볼 거예요. 한국어로는 이제 가격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죠?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얼마라는 단어가 필요하겠죠. 지금 얼마? 얼마. 얼마는요. 지금 배울 건데요. 바로 多少, 다소라는 한자였습니다. 다소, 마늘 자자에 적을 소자요. 맞냐 적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多少, 多少, 얼마라는 단어입니다. 多少. 그럼 지난 6강에서요, 1에서 10까지 적은 수를 물어볼 때 있잖아요. 1에서 10까지 정도의 적은 수 물어볼 때는 어떤 거였죠? 그때의 의문사는 지였어요. 지, 기억하시나요? 지. 네, 오늘 등장한 多少, 多少라는 이 단어, 얼마라는 단어는요, 10 단위 이상의 큰 숫자를 물어볼 때 쓰는 얼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계산할 때요 10 미만의 숫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뭐 10 미만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10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제 가정을 하고 또샤오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또샤오라고 물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샤오 뒤에 돈 전자 중국어로 지엔이거든요. 돈전 돈이요 돈 지엔인데요. 지엔 그러면은 지엔을 넣으면 명확히 돈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또샤오 지엔 또샤오 지엔 이라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거 완전히 고정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또샤오 지엔 또샤오 지엔 얼마입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물어보면요 또샤오 지엔 물어보면 직원이 얼마인지 대답을 할 거예요. 한국 같은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7,500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7,500원입니다 뭐 8,5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중국의 화폐 숫자는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큰 단위가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단위 자체가 한국보다 작아요. 숫자 단위가요. 그래서 뭐 항공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핸드폰 이 정도를 구매할 때는 천 이상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일상적인 물건들을 구매할 때는 천 위안 이상 뭐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천 이상 쓸 일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건 100단위 혹은 10단위 아마 이 정도는 많이 접하실 건데요. 일단 숫자 1에서 10까지를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단위에서 100단위까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 1에서 10까지는 숫자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2, 2, 3, 4, 5, 6, 7, 8, 9, 10. 네, 앞에서 지금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히 외우셔서요. 바로 숫자 1에서 10까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나올 정도로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7, 숫자 7, 7, 숫자 5, 5, 숫자 8, 8, 숫자 1, 2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순서를 막 뒤죽박죽 섞어도 무조건 나올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10 이상, 10단위 이상의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60일 볼게요. 60일 이거 표현 중국어로 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60일 숫자 6일, 60일은 한국어로 쓰잖아요. 그럼 6, 1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6, 10, 1 그러면 6, 6, 10, 10, 1, 2 그대로 쓰면 됩니다. 6, 12, 6, 12 그대로 쓰면 되죠. 정말 쉽죠? 그러면은 숫자 11을 어떻게 말을 할까요? 11 숫자 10은 10 숫자 1은 2예요. 12, 12 28도 똑같이 하면 되죠. 28, 28 28, 28 39는요? 39 39, 39 54 해볼까요? 54 54 네, 그 다음 1에서 10까지 표현을 알면 다 쉽게 표현이 가능한데요. 76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76 76 76 76 네, 정말 쉽죠? 그런데요, 지금 100단위부터 좀 중요해요. 100단위부터는 네, 숫자 100, 한국어에서는 100이라고 표현하지만요, 중국에서는 100이 아니라 100이라고 표현합니다. 100 중국어로 100, 100 하면요, 100이에요, 100 100 단위부터 이제 1000단위, 만단위 이렇게 다 100, 1000, 1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100, 1000, 1만이요. 그래서 100은 중국어로 하면은 200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200. 그럼 200은 어떻게 될까요? 200. 200. 200. 숫자 2, 2. 100. 200. 200. 200. 그렇게 해도 되지만요.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200을. 왜냐면요. 중국어에서 250이 200우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200우. 근데 200우는 중국어에서는 약간 멍청아 이렇게 하는 욕 정도 느낌이에요. 욕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or by u라고 하면 여러분들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or이라는 단어 대신에요 량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좀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or by 대신에 량 by 이걸 입에 붙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량 by, 량 by, 200, 량 by 3 by 그 300 이후부터는요 좀 편하게 그대로 하시면 되죠. 3 by 400, 500, 600, 700, 네,
바바이, 디오바이 이렇게 해서 다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지금 숫자 100, 이바이라고 하는 거랑요. 200은 얼바이 대신에 량바이 쓴다는 거 두 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숫자 100단위까지 봤죠? 그래서 그 다음 지금 중국의 화폐 단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지금 가격을 이제 계산하는 상황이니까 화폐 단위를 알아야 되는데요. 중국의 기본적인 화폐 단위는 위엔이라고 하는 한자를 씁니다. 위엔. 한국은 1,000원, 2,000원 할 때 원 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쓸 때랑 말할 때 모두 상관없이 모두 원이라는 글자 씁니다. 원. 그런데 중국은요, 특이하게도 말할 때는 달라요. 구어체라고 하죠. 구어체에서는 위엔 대신에 다른 글자를 씁니다. 바로 콰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콰이. 콰이. 원래는요, 이 콰이는 고기, 빵 같은 덩어리를 셀 때 쓰는 단어예요. 바로 이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할 때 덩어리. 그럴 때 쓰는 콰이인데요. 사극 같은 데 보시면요, 엽전의 가운데 뻥 뚫려 있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다리잖아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엽전 같은 걸로 이제 끈을 묶어서 해서 이제 한 덩어리씩 이렇게 계산했나봐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계산했나봐요. 그래서 그때의 콰이가 지금까지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위엔이 단위니까 위엔 단위를 말로 표현하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 화폐는 중국 화폐 중에 가장 고액권이에요. 우리나라는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원권이 제일 고액이잖아요. 중국은 이렇게 마오쩌둥이라는 인물이 그려져 있어요. 마오쩌둥이라는 인물이 그려져 있고요. 색깔은 붉은색이에요. 숫자 100 적혀 있죠. 이 100이라는 지폐가 최고입니다. 중국어로 이바이 콰이가 되겠죠. 이바이 콰이.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한 17,000원, 18,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이바이 콰이입니다. 바로 밑에 50 있습니다. 100 바로 밑에 50이요. 똑같이 마오쩌둥 그려져 있죠. 마오쩌둥 초상화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 지폐는 1까지 전부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마오쩌둥 초상화 그려져 있습니다. 50 위에는 중국어로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위엔 콰이였죠. 위에는 콰이로 발음을 한다 했어요. 50은요? 50, 50입니다. 50콰이. 50 위엔이 됩니다. 특이하게도 중국은 20 위엔이 존재합니다. 한국은 2,000원 없잖아요. 2,000원 단위, 2,000원 화폐 있습니까? 없죠. 중국은 특이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20 단위가 있는데요. 이 20 단위의 화폐도 중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20 위엔 말할 때 어떻게 할까요? 20콰이. 20콰이. 네. 20콰이입니다. 그다음 20 바로 밑에는 10 단위의 화폐가 있습니다. 네, 숫자 10은 그대로 10이었죠. 10. 그럼 10위에는 10콰이. 10콰이. 10콰이가 되겠죠? 네, 10 밑에는 5가 있어요. 5. 5위엔이 있는데요. 5가 숫자 5가 뭐였죠? 삼성 5였어요. 그러면은 이 화폐는 5콰이가 되겠네요. 5콰이. 5콰이. 만약에 5콰이가 두 장이 있으면 얼마죠? 5콰이 더하기 5콰이 하면요? 바로 10이 되니까 10콰이. 10콰이가 되겠죠? 네, 그 다음은 1단위예요. 1단위. 1위엔인데요. 이거 동전도 있네요. 동전도 있고요. 바로 중국어로는 1위엔 이콰이. 이콰이라고 하겠죠. 이콰이. 네, 중국 현지에 가시면 이렇게 지폐 동전 전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보실 수도 있고요. 보통 시내버스 탑승 요금이 1위엔 이콰이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1위엔부터 시작을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콰이 잔돈을 평소에 많이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한국은 이제 뭐 지폐를 좀 2,000원씩 내면은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고 하는데요. 그 기회가 중국 버스는 없거든요, 지금. 없는 상태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1위엔 잔돈을 준비를 해서 타셔야 돼요. 만약에 저는 우콰이밖에 없어요. 5위엔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콰이를 냈어요. 그러면 스콰이 거슬러 받아야 되잖아요. 스콰이를 받아야 되는데 기계가 없어서 돌려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그 버스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손님들이 2콰이씩 가지고 오겠죠? 그럼 그때 서서 하나씩 받으면 됩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직접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정말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이제 2콰이를 많이 해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 계신다면, 이미 이제 가 계신다면 분명히 2콰이를 평소에 많이 준비를 해놓는 게 좋고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숫자랑 화폐 단위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돈 계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사진을 보세요. 우유, 니온 아이가 얼마라고 적혀있나요? 네, 11.90 이라고 적혀있죠. 11.90 위에 네, 갑자기 0.1이랑 0.01 단위까지 등장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네, 중국의 화폐를 표현할 때 가격을 적을 때요 소수점 단위가 있어요. 한국엔 없는 개념이죠. 우리나라는 소수점 밑에 있는 단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위엔, 화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소수점 앞부분이에요. 앞자리요. 소수점 앞자리까지가 위엔, 화이 단위고요. 그러면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랑 두 번째 자리도 단위가 따로 있겠죠. 네,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단위는요 지아오라고 하는 뿔 있잖아요. 뿔각자를 쓰는데요. 지아오라고 하는 한자를 씁니다. 지아오. 지아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을 때는 다른 단어를 써요. 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오. 마오. 네. 쓸 때는 지아오. 읽을 때는 마오예요. 마오. 네. 그러면 소수점 말의 두 번째 자리는요. 펀이라고 해요. 펀. 펀. 이 펀 단위는 쓸 때랑 말할 때 모두 똑같이 펀이라고 합니다. 펀. 사실 이렇게 fun이란 단어는 존재하지만요 실제로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1원짜리 동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 1원이라는 단위 자체는 존재하지만요 우리가 1원이라는 동전을 사용하진 않잖아요. 네, 바로 중국도 마찬가지로요. 예를 들어서 은행 통장 잔고 같은 경우에 그 1원 단위 있잖아요. 한국의 1원 단위 생기면요 거의 가놀림을 해버릴 거예요. 마트 계산할 때도 마트에서 물건 계산할 때도 3,502원 이렇게 나오면 2원을 실제로 주진 않고 다 반올림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네, 이 펀 할 때 펀 단위 자체는 존재는 하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존재는 하지만 그냥 사용은 실제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 소수점 둘째 자리는 펀이라고 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우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수점 둘째 자리는 0이에요. 0. 그래서 표기는 하긴 했지만 0이니까 펀 단위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금 이유가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11.90엔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11, 12였어요. 그리고 소수점 앞자리까지는 콰이라고 했죠? 콰이. 콰이였어요. 그래서 12 콰이고요. 숫자 9는 지오, 지오. 그리고 소수점 첫째 자리는 마오였죠? 마오. 단위가 마오, 말할 때 마오였어요. 그래서 지오마오 되고요. 지금 숫자 0 부분 고민하셨죠? 펀 자리 지금 비어있잖아요. 0이잖아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말을 안 하면 돼요. 펀 없애버리시고요. 그래서 11 콰이 지오마오 11 콰이 지오마오라고 하시면 지금 11.9위엔이 됩니다. 11.9위엔 11 콰이 지오마오. 네, 그럼 소수점 첫 번째 자리 말할 때는 마오였고 쓸 때는 지아오라고 한다는 그 단위의 화폐를 한번 볼게요. 이 화폐는 오라고 적혀있죠. 오, 숫자 5 적혀있어요. 이 5 적혀있는 이 화폐는요 우마오예요. 우마오. 동전도 있죠. 우마오. 네, 우마오가 그럼 두 개 있으면 얼마일까요? 우마오 두 개요. 0.5 더하기 0.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숫자 1 그러면 1 위에 이콰이 이콰이가 됩니다. 우마오 화폐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세요. 마오쩌둥 초상화가 없습니다. 지금 여자 두 사람이 그려져 있죠. 바로 중국의 소수민족인데요. 중국엔 한족이라는 이제 큰 민족이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총 화폐에서 56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족이 이렇게 많은 만큼 중국에서는 민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민족 간의 분열할 수 있는 조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중국 정부에서는 화폐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같은 중화인민이다라는 메시지를 인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5마오, 5마오보다 작은 2마오, 2마오짜리 화폐도 소수민족이 그려져 있어요. 2마오에도요. 그러면은 한번 보시면요 앞면 이제 인물이 그려져 있는 앞면이요 그쪽 오른쪽 사람 보시면은 지금 한복을 입고 있는 게 보이시죠? 한복이요. 이 소수민족은 바로 조선족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중국 조선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복을 입은 사람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네. 이마오 같은 경우는 지폐밖에 없네요. 네, 그런데요. 얼마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은 얼마오잖아요. 숫자 2, 얼이니까요. 네, 얼마오라는 표현보다는요. 량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량마오. 얼마오 쓰셔도 상관없는데요. 량마오를 훨씬 더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위엔 자리도 마찬가지로요. 얼화이보다는 량화이를 훨씬 많이 씁니다. 량화이, 량화이, 량마오, 량화이. 훨씬 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 화폐는 현재 중국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 제일 작은 단위인 이마오예요. 이마오는 동전이랑 지폐 모두 있네요. 그리고 똑같이 소수민족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요. 앞에 다른 화폐는 여자 소수민족이 그려져 있었다면 공평하게 이마오에는 남자 소수민족을 그렸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화폐의 종류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牛奶多少钱? 牛奶多少钱? 네, 제가 뭐라고 물어봤나요? 오늘 다 배운 내용이에요. 牛奶 뭐였죠? 牛奶. 牛奶 우유였어요. 우유. 牛奶는 우유고요. 多少钱?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였죠? 그럼 牛奶多少钱? 하면요. 牛奶多少钱? 우유 얼마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얼마인가요? 11.9위엔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1块9毛 인데요. 그냥 多少钱 할 때 마지막에 钱으로 끝나서 11块9毛钱 이라고도 상관없습니다. 钱은 생략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위 마오 같은 경우에도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괄호를 쳐놨습니다. 11块9 혹은 11块9毛 혹은 11块9毛钱 전부 다 됩니다. 7강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내용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8강에서는 여러분들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핸드폰 구매하는 방법이랑요. 유심칩 있잖아요. 중국 유심 구매하는 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혼자 연락도 안 하고 고립된 생활 할 거 아니라면 8강 내용은 진짜 필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엔 부산! Thank you.